연애도 못해요? 누가 결혼하세요? 말없이 그대를 보내주던 날에 차가운 더 좋은 남자 만나세요. 선생님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 그걸 왜 무영회원님이 정하냐고. 내가 좋다는데. 그동안 오해 살 일 했다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지 말고 좀 솔직해져봐요. 그대를 안고 싶어져 코끝이 리더니 계절에. 박실장한테 안과 예약을 하라고 할까요? 아, 네, 그래요. 요즘 자꾸 눈이 아프네. 오늘도 고구마 사가시겠어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네. 아, 여기는 왜 온 거예요? 그 대표님, 아니 아빠 애인 좀 보려고요. 에? 그게 무슨? 아빠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고구마를 사와요. 근데 우리 동네엔 알다시피 공고구마 파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투를 봤더니 옛날 장작불 고구마라고 스탬프가 찍혀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를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왜? 뭐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허구한 날 군 고구마. 말이 돼요? 뭔가 여기 어디에서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맞다. 그 회사에서 대표님 여친으로 추정되는 사람 봤다 그랬죠? 아빠보다 좀 어려 보이고 엄청 세련된 미인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가서 인사드리고 브런치 초대하려고요.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은 이유라도. 아빠 결혼시키고 우리도 결혼하려고요. 아. 아유, 지혜 씨는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아빠 먼저 보내야 저희도 편하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춥죠? 아니요. 아유, 지시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아, 저 안 추워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아니. 추워서 그래, 추워서. 감기 걸리면 안 돼서. 따뜻하긴 하네요. 네. 네. 아우스 정말 재밌어요. 고구마도 퇴근하시는데요? 어? 정말이네? 오늘 여기서 데이트 안 하시나? 우리도 이제 그만 가요. 어? 천천히요. 천천히요. 좀만 더 갈까요? 네, 좀만 더. 좀만 더. 조심 조심. 잘 믿으시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하나, 둘, 셋. 어? 아빠? 대표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빠! 아니, 대표님! 아니, 두 사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데이트하고 있어요.
왔어, 주린. 여기서? 응. 여기 길 예쁜 것도 유명하고. 아, 여기도 줄 서는 맛집이래? 어, 맞아. 뭐 여기 아주 맛있더라고. 저 다음에 셋이 한번 같이 봅시다. 너무 좋지. 저 대표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다가 왜? 아, 여기 우연히 한번 와봤는데 맛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선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우와,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 있으셨나? 이 선물이어도 영업 끝난 시간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는 좀... 네, 그래서 뭐 내일 일찍 한번 연락 드려보려고요. 뭐 원하시지 않으면 치우겠다고. 아빠, 여긴 누구랑 왔었어? 그러게, 와, 희한하게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참. 여기서 카레 먹고 군고구마 사서 데이트한 거지. 아, 생각났다. 아, 김 기사님이랑 여기 우연히 왔다가 여기서 밥 먹고 고구마도 여기서 산 거야. 김 기사님이 여기 고구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말? 아니, 그래, 저 김 기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아, 다음에 셋이 한번 와서 여기서 카레 한번 먹읍시다.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야. 대표님, 그 내일 조찬 모임 있으시잖아요. 일찍 들어가서 주무셔야죠. 아, 맞아, 그래요. 대표님 챙기는 건 조대리가 최고 같아요. 저 김 기사님한테도 제가 그 댁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구마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시는 건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아, 예, 뭐 그래요. 자, 그러면 해산합시다. 지혜 너 집에 들어올 거지? 당연하지. 아빠도 집으로 갈 거지? 아이고, 조대리 내일 봅시다. 그래, 가요. 우리도 가요. 제가 대표님 차를 바짝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집 앞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게. 네. 가, 제가. 김 기사님, 군고구마 좋아하시죠? 예? 아니, 군고구마 그 맛있는데, 군고구마 좋아하시잖아요. 아, 예. 아, 예. 그럼 됐어요, 예. 어? 집으로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 진짜 입만으로 하시나? 계속 따라가 봐요. 예. 심하게 자주 온다. 와인 한잔 할까? 내가 살게. 어, 저기 대표님 차 같은데? 어, 맞네. 우리 한번 가봐요. 지.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 저분 아빠인 맞아요. 회사랑 연애 아니야? 그렇지. 회사에서 아빠랑 저분 만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우리 브런치 때 아빠가 사왔던 샌드위치랑 회의 때 가져왔던 샌드위치가 똑같고. 이야. 아니, 대표님 댁에서 이 주말 브런치를 하다니 진짜 믿어지진 않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사오신 샌드위치입니다. 어디 거지? 거기 붙어있던 스티커가 이 카페 이름이에요. 아, 두 분 사귀시는 거 맞네. 아니,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난 거지? 그 카페 사장이랑 손님으로 만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알 수 없죠.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안 돼. 나중에 우리 둘이 와서 탐색전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이제 집에 가요. 아빠도 없는데 집에 들렸다 가요. 아이, 참. 일러요, 그럼.
누나. 아, 내가 부엉이한테 명함 줬다. 병원에 왠지 한번 올 것 같아. 와도 치료해주지 마. 싸웠어? 끝났어. 아니, 시작도 안 했지만 관뒀어. 왜? 그냥. 잘했어. 그래, 어르신 회원님이랑 연애는 좀 아니지. 응? 아주 잘했어. 이거 이쁘다. 나 이거 하나 줘라. 안 돼. 아, 이렇게 많으면서. 안 돼, 아무튼.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랑 치즈볼 사다 먹자. 먹지 마, 살쪄. 몰라. 나 오늘 망가질 거야. 왜 저래 갑자기? 진짜 그 댁이랑은 아주 특이한 인연이네. 나도 상준이 할머니도 얼마나 놀랬는지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할머니, 상준이 할머니 재밌고 좋으시죠? 아이고, 좋긴 뭐가 좋으니? 아이고, 성격 아주 이상한 걸 내가 받아준 거지. 센터에서 두 분이 안 친하셨어요? 친한 게 뭐야? 라이벌 관계였어. 에이, 엄마 성격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힘드시지. 앞으로 하던 양반한테 좀 잘하세요. 아유, 방송국 가서 시청자들 앞에서 약속하고 왔다. 이제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 예, 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9시 뉴스 체험관입니다. 오늘의 앵커 최말순 그리고 매력적인 유흥가뿐이가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최말순과 유흥가뿐이 사돈이 됐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태주랑 특별한 인연 만나보다. 앞으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아, 상견례 모임은 가게에서 저 하기로 했어. 메뉴는 그 잔치국수나 카레 우동으로 할까 싶고 그 와인하고 폭죽은 상준 엄마가 이제 준비한대. 폭죽은 또 뭐야? 아, 야, 대포를 쏘지 그러냐? 특이하다니까요. 이 떡도 행운의 떡이라고 상준 엄마가 준 거예요. 아, 재밌구만. 뭘 그래. 그날 말이야, 우리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자. 어, 작은 누나, 뭐 맥주 만들러 갔어? 왜 안 와? 어? 잠깐. 아빠, 방금 가게 앞에다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두셨어요? 어? 아니? 아니, 작은 누나가 그러는데 아까 퇴근길에 없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대요. 아니, 나 오늘 일찍 마감하고 집에 들어와서 계속 집에 있었는데. 아니,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아, 그럼 누가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을 것 같다는 거야? 상준이가 그랬나? 설마 그 사람이 해놓은 거 아니겠지? 와, 이야,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진짜 아빠가 한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대체 언제 생긴 거냐? 내가 퇴근길에 지나왔을 땐 분명히 없었고, 집에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이게 서 있었어. 상준이가 한 거 같아. 어, 상준이 오늘 새벽까지 광고 촬영한다고 걔네 엄마가 그러던데? 그럼 매니저한테 부탁을 한 건가? 에이, 그럼 별 감흥이 없죠. 이런 장식 하나하나가 정성인데. 내일 내가 CCTV 돌려볼게. 어, 근데 CCTV 오래돼서 이쪽 각도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 뭐 그래도 뭔간 찍혔겠지. 누구의 소행인지 상상하는 즐거움을 하룻밤 동안 가져보자. 아, 답 나왔다.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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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준 엄마. 에? 어? 크리스마스 날 뭐 하세요? 글쎄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들하고 보내고, 크리스마스 날은 저랑 데이트해요. 왜 웃으세요? 아, 웃겨서요. 그리고 방금 좀 설렜어요. 절 좋아하시는구나. 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 데이트 신청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네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명동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뭘 갖고 싶으세요? 집채만한 트리요. 정말 그 아줌마가 해놓은 거라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이걸 느닷없이 이제 누가 해놔. 여보, 당신 이 앞에 서봐. 사진 찍어서 감사 인사로 상준 엄마한테 딱 보내자. 그래, 엄마. 자. 자. 아? 요거 예쁘게 쓰고, 응. 우리 상준 어머니한테 사진 한 장 보내자, 가? 예쁘다. 하나, 둘, 셋. 누나, 서봐. 내가 찍어줄게. 아니야, 난 됐어. 아, 주말에 삼각대 갖고 와서 우리 가족 사진도 하나 찍자. 좋지. 아, 근데 상준이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잖아. 야,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기로 했다? 진짜? 마녀라고 하지 않았어? 뭐 빗자루를 좋아해서 마녀 같긴 하지만. 야, 큰 누나의 마녀 시어머니라 궁금하다. 마녀 아니야. 얼마나 미인이신데 상준이 딱 보면 모르겠니? 야, 옛날 생각난다. 여기서 얘네들 태어날 때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었었잖아. 아유, 춥다. 들어가자. 다음에 와서 가족 사진 찍자. 그래, 그래. 어? 가자. 가자. 아, 누나 뭐해? 안 가? 나 사진 하나만 찍어주라. 뭐야? 아까 안 찍는다더니. 그래. 자. 뒷모습 찍어줘. 들이보고 있는 뒷모습. 뭐야? 이건 무슨 설정이야? 오케이. 자. 먼저 들어간다. 오늘? 왜 말도 안 하고 와인만 마셔? 나 이제 퇴근할 거야. 밤새 혼자 마시다가 청소까지 하고 가든지. 그 사람도 내가 좋대.
그래서 딸이 있다고 얘기했어.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랬더니 뭐래? 잘했어. 숨길 일도 아니고 말할 시기가 문제였지 뭐. 나중에 말할 걸 그랬나. 그런 못된 생각이 들어. 아니야. 지금 말하길 잘했어. 그래서 깨질 거면 빨리 깨지는 게 낫지. 깨진 거겠지? 알 수 없지. 그런데 그 사람한텐 좀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근데 안 불편해? 매일 회사에서 얼굴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이 회사에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대표님을? 하여튼 그래. 그리고 또 뭐 그분은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직원은 아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다려봐야지. 시간 뺏어서 미안해. 갈게. 혹시 그분 아르바이트로 군고구마 팔아? 아니. 아, 난 또 그런 거면 내가 한번 가볼까 했지. 군고구마는 또 사다 줄게. 어깨 펴고 내일부턴 옷도 더 멋지게 입어봐. 파이팅! 이 정도면 됐지? 너무너무 이쁘다. 아, 지금 보내야지. 응? 이 밤에 이걸 누구한테 보내? 아, 누군 누구야. 트리 선물한 사람한테 보내야지. 하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뭐야 이 밤중에? 너무 예쁘시네요. 사돈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내일 새벽에 우리 커피 데이트예요. 카페 오픈 전에 갈게요. 누구랑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문자를 주고받어? 7시 오픈이죠? 연애하세요? 무슨 일 있나? 7시에 왜 온다는 거지?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해요. 내일 봐요. 크리스마스 선물? 언제 와서 좀 만드실 거예요? 뭘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네? 어젯밤에 와서 세워놓고 가셨잖아요. 제가 언제? 상준이 엄마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갔어요? 어디다요?
어, 카레 식당 앞에 누가 밤에 슬쩍 놓고 가서. 어, 그래요? 어, 전 아닌데. 그럼 상준이 아닐까요? 상준이도 어제 새벽까지 촬영했는데. 어머, 이상하네. 재밌는 사건이 있네요. 어, 누가 했는지는 가게 CCTV를 돌려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왜 말과 행동이 다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트리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어, 제가 언제 약속까지 했다고. 어머. 집채만한 크리스마스 트리요 그러시길래 뭐 괜히 그러는 줄 알았죠. 아, 참. 집에다가 사돈이 선물한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나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아,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제가 주문해서 보낼게요. 2XL 집채 사이즈 그러면 되죠? 아, 됐어요. 트리는 왜 또 저 보내요? 아, 전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캐시미어 머플러를 직구로 주문했어요. 사랑스러운 사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요. 아니, 그 비싼 캐시미어를요? 결정하세요. 트리를 목에 감고 다니실 건지 캐시미어 머플러를 목에 감고 다니실 건지요. 아침에 저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니까 정말 좋으네요. 현정 씨, 올해 크리스마스는 나와 함께. 근데 엄마는 아침부터 어디 가신 거야? 상준이 엄마랑 커피 약속 있다고 나가더라고. 싸우고 분할을 치더니 언제부터 이렇게 절친됐대? 아, 이제 사돈이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아, 당연하지. 난 뭐 상준이 할머니가 마음에 드는 줄 아니? 에휴, 드센 친정엄마 모시고 살면서 상준이 엄마도 마음고생이 있을 거야. 미워하지 마. 그 아줌마 궁금해.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잘 안 나. 미인이셔? 못되게 생겼던 것 같은데. 엄마가 빗자루 좀 마녀라 그랬잖아. 못되게 생겼어. 야! 이제 한 가족인데 마음을 좀 활짝 열어. 오늘 아침은 서양식인가 봐. 응? 애인 잘 만나고 오셨어요? 틀이 저 갖다 놓은 거 상준 엄마 아니래. 정말? 그 아줌마가 한 거 아니대? 아니, 그럼 누구지? 상준이도 어제 새벽까지 촬영하고 집에 가자마자 잤다던데? 배달이 잘못 온 건 아니겠지? 배달이 잘못 왔어도 상자에 포장된 채로 오겠지? 그렇게 장식까지 달아서 세워놓겠어? 야, 그럼 혹시 소림이랑 건우 애인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서 CCTV 확인하고 올게. 아니, 그쪽은 제대로 안 지켰을 텐데. 아, 그래도 보고 올게. 야, 아침은 먹고 가. 내가 갔다 와서 먹을게. 응? 작은 누나, CCTV 비번 알아? 모르지. 아, 소림아. 기다려요. 딱 걸렸어. 어, 나온다. 양복 정장 차림의 남자 둘 같은데? 아이,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아빠는 CCTV 좀 새로 달지. 굳이 CCTV를 확인할 일이 없었지, 그동안은. 어, 얼굴 보인다. 어. 누구지? 아빠 아는 사람이야?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빠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서 있는데 옷이 짙은 회색 같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짙은 회색 맞아. 누구 지피는 사람이라도 있니? 어? 아니요, 없어. 아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일단 그냥 놔둬볼까? 응, 일단 그냥 두자. 그래도 괜찮겠지? 그럼,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온다고 하잖아. 반드시 나타날 거야. 맛있게 드세요. 네. 태준의 가족이랑 인사하는 날짜는 잡힌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그대 카레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잘했네. 그댁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식당이 쉬는가 봐요. 주말에 영업 쉬는 거 보니까 돈은 좀 있나 보네. 응? 난 안 갈래. 무슨 소리야. 네가 꼭 가야지. 얌전하게 차려입고 가서 인사드려. 싫어. 난 안 갈래. 안 갈 거면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응? 돈은 한 푼도 안 줄 거고 얼어 죽음 딱 하니까 겨울옷만 싸가지고 나가. 가면 되잖아. 현정이, 넌 네 남친이랑 같이 와라. 뭔 소리야?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댁에서 은근히 결혼 안 하시 뭐 걱정하던데. 같이 오면 좋잖아. 와, 이모 진짜 누구 있구나.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같이 가자는 거 웃기잖아. 말도 안 돼. 태주 어머니가 네 남친 벌써 봤대. 어? 언제? 카페 있을 때 내가 퀵받으러 나간 사이 잠깐 들린 거 봤다던데. 하이, 현정. 어? 왔어? 오, 밤새 더 이뻐지셨는데 우리 제품을 쓰셔서 그런가? 아, 그건 딴 사람인데. 걘 그냥 친구야. 친구 누구? 언니, 신무영 기억 안 나? 신무영? 나 대학 때 말았던 동아리. 그 부잣집 아들? 듣고 보니 나도 생각나는 것 같다. 네가 소개한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했지.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바람펴서 이혼했지. 아유, 이혼 나면 됐다. 야, 그 의사 데려와라. 같이 가자고 해봐. 데려가지도 않을 거지만 같이 가도 이상하게 볼걸.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아, 연하야? 뭐, 그것도 한참? 아니, 요즘 세상에 뭐 어떠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이는구만. 같이 가자고 해봐. 언니답지 않게 자꾸 왜 이래? 엄마 혼자, 나 혼자, 상민이도 혼자, 너도 혼자. 이 집안 여자들은 다 남자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현정이 너는 꼭 좀 데려와라. 듣고 보니 좀 그렇다. 어떻게 우리 넷은 다 짱이었네. 할머니, 우리 분발하자. 아이고. 현정이 너는 누구 하나 데려오고. 예, 그 집에 막내로 아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니? 아, 예, 맞아요. 삼남매예요. 그 태주 아래 상민이랑 싸웠던 여동생 있고 그 아래 남동생 있어요. 그 아들내미는 뭐런데? 옛날에 듣기론 뭐 공부 안 하고 춤만 춰서 야단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됐다. 춤만 추고 공부 안 한 녀석이면 됐다고. 되긴 뭐가 돼요, 할머니? 아니, 그 아들내미가 똘똘하면은 우리 상민이랑 겹사둔 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춤만 추고 공부 안 했다면 됐다고. 아, 지난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는 우리 아들이 뭐 의사라고 자랑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그때 내 남친 검사라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응? 우리 아들은 의사예요 드립친 거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우, 뭐 춤을 추건 의사 변호사건 그 집이랑 겹산으로 되는 게 웬 말이냐고. 그러면은 내가 김태주의 신우이가 되고 김태주 김소림이 내 신우이가 되는 게 이게 웬 말이야. 진짜 막장족보다 막장족보. 얘야, 듣고 보니까 그러네. 얘 참 족보가 꼬이니까 너무 우습다. 겹사두는 없던 일로. 아유, 그런 말씀 그만 봐. 굿모닝입니다. 어서 와. 아. 뭐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네. 어서 오게 유부남. 착한 신우이가 될 거지. 오빠,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집 여자 내 아무도 딱히 없다고. 아, 이모가 있잖아. 이모부 되실 분 그날 모시고 오세요. 뭐 다 같이 인사하게. 연하라 싫대. 이모, 당연히 연하여야지. 그럼 이모 나이에 오빠를 만나? 자식이 진짜. 오빠는 똑같이 응? 나이든 동갑 여자 만났잖아. 오빠한테 딱이지. 태주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가 짝이 돼서 아주 안심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걱정하실까 봐 엄마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시켜서 태주한테 이상한 쪽지를 줬어요. 무슨 쪽지? 이상준한테 아들이 있다. 내가 엄마다. 서점 사인회 때 있던 스토커 집 같기도 해요. 승구 형이 알아보겠대. 태주는 그쪽 집 밖은 뭐래? 내 팬이 결혼 기사 보고 심술 났거나 스토커 같다고. 이상한 오해를 안 해서 다행이구나. 엄마, 나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모범생이잖아요. 이상한 사진 합성해서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걸, 태주는? 그래, 태주는 네가 이상한 오해로 코너에 몰려도 물리칠 아이 같아. 날 믿고 제일 잘 아니까요. 태주가 네 짝이 된 게 든든하구나. 어쨌든 엄마도 조심하세요.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 있으면 피하고 말 걸어도 상대하지 마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 지난번 그 스토커 집 같아. 어제 촬영할 때 이상한 일 없었어? 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든가. 없었어요. 엄마, 어저께 내가 분장실에서 찍은 사진 보여줄게요. 그래. 엄청 멋있네. 응? 엄마 아들이잖아. 이건 조금 더 클로즈업한 거. 어머, 너무 좋다, 이런 이미지. 응? 와, 눈동자 색깔이 바뀌니까 묘한 매력이야. 응? 이 광고 제일 잘 찍는 감독이 찍은 거야. 이 사람은 누구야? 아,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 이번에 또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도시의 밤 시리즈 알죠? 응, 재밌게 봤지? 그거 제작한 사람이야, 차윤호 대표. 엄청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네? 응? 참, 이 팀에 지유가 인턴을 지원했는데 뽑혔대요. 저 카레집에서 일하는 것도 재밌고 얼마 전에 다큐 제작사에 인턴으로 뽑혀서 촬영 시작하면 출장 다니면서 일할 건데요. 사람 스마트하고 같이 일하면 재밌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분 집으로 한번 초대하면 어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게. 좋죠. 오늘 저녁 어때? 아, 그렇게 빨리요?
아, 영광이죠. 다른 약속 취소하고 갈게요. 예, 그럼 저녁에 봬요. 예. 안녕하세요. 부모님, 일찍 왔네. 대표님 진짜 근성 있으신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아, 근성은 무슨, 카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 나 방금 이 배우님한테 저녁 초대 받았어요. 어머님 초대래. 미남이라 초대하셨나 본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틀이 이쁘다. 지우씨가 한 거야? 아니요, 그 어젯밤에 누가 세워놓고 갔대요. 누가? CCTV에 슬쩍 찍혔는데 사장님도 누군지 전혀 모르신다고. 재밌다. 근데 하트가 엄청 많네. 혹시 러브레터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보낸 거 아니야? 누가 사장님한테 사랑 고백을 한 건가? 누가 지우 씨한테 보낸 거 아닐까? 엄청 좋아하네. 들어갑시다. 신혼여행 가시려면 휴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가려고요. 다음 환자분 볼까요? 네. 이장민님. 이장민님,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체온은 정상이세요. 아직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요. 다른 증상은 없으신데 몸이 좀 으슬으슬 하시죠? 혹시 근육통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좀 피곤해요. 아, 좀 피곤하시구나. 그 외에 다른 불편함은 또 없으실까요? 손발이 좀 차고요. 아, 손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손이 일단 저보다는 따뜻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장민님,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 오늰은 약 처방은 안 할게요. 대신 오늘 들어가셔서 잘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경과를 좀 보신 다음에 그래도 좀 이상이 있으시다 싶으시면 다시 내원해주세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세요. 상준아! 어, 여보! 왔어? 매일 오전 진료만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왔어? 방금. 너 오는 시간 맞춰서.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네가 있네. 신기해. 좋아? 싫어? 너무 좋아. 아, 출퇴근길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지? 전혀. 승구 형한테 경호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은 해뒀어. 너 예전에 서점에서 내가 경호원보다 더 셌던 거 기억 안 나? 너 뭐야? 아! 야! 야! 그렇지! 우리 김태조 장난 아니지! 주말에 상견례 하면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여기로 들어올게. 주중엔 너희 집에서 지내고 주말엔 여기서 지내는 거 어때? 괜찮겠어? 주중엔 나 출근하잖아. 그래, 좋아. 아, 그리고 아빠 가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진짜 네가 한 거 아니지? 아니야. 누가 깜짝 선물했나 봐? 누구지? 그래요, 알겠고요. 마케팅 회의도 필요할 것 같네요. 조대리도 참석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카레 식당에는 전화해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아, 뭐, 천천히 해보죠, 뭐. 신지사원하고 셋이 한번 카레 먹으러 갑시다. 예. 그 카레를 좋아하시는 거면 제가 전국에 있는 카레 맛집을 전부 리스트업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당장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누가 대표님 방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일 때문에 온 건데요? 김소림님 건으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받은 파일인데 내가 제일 원하는 한 가지가 없어. 그 다음 사진에 우리 제품이 주렁주렁 걸린 트리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제품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좀 억지스럽고 이상한데요? 그냥 킬 하시죠. 우리 팀에선 좋다 그랬는데 조금 더 의견을 모아볼게요. 그래요. 수고해요. 네. 아, 이건 일단 두고 가요.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가래식당 CCTV에 찍혔을 것 같은데. 금준애로 개인 락카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슬쩍 꼬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사무적인 일이잖아. 확인을 했는데도 답이 없네. 죄송하지만 그 개인 물품 그냥 버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대표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 아니에요. 여기 그 맛있는 카레 식당 몇 곳을 바로 뽑아왔습니다. 뭐 오늘 카레는 여기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예, 수고했어요. 그래요. 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군고구마 불쏘시개로 드리겠습니다. 저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아, 예. 나가보세요. 슬픈 문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부고 문자라도?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불 태울 것까지는 없는데. 없어? 뭐야? 열심히 있네. 없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와이프 있으세요? 와이프 진짜 내가 아이를 낳아요. 요즘 비 온 줄 이제. 아, 무슨 거예요? 얘 뭐냐 이거? 겁나 끼네. 뭐야 이거? 고구마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뭐야 이거? 헐, 대박. 고구마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아, 이거 뭐 감자 썼냐? 감자 썼냐? 왜 이렇게 많이? 눈물이 흐를
그대를 안고 싶어져 코끝 시리던 이 계절에 너를 떠나보낸다 참 많이 웃었고 행복했던 우리 지난 시간 가진 게 없던 시절 아니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버리라면서요? 풀어주시면 버리겠습니다. 이틀이 혹시 무형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CCTV에 찍혔나요? 제대로 안 찍혔어요. 아니라고 거짓말하셔도 돼요. 예, 다행이네요. 제대로 안 지켜서. 이제 우리 동네에 고구마 사러 오지 마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필라테스도 영원히 하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이랑 하는 거 싫으니까. 알겠습니다. 서있기만 할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 어? 아이씨, 바보 진짜. 이거 가져가요. 저 영업이 끝났는데요. 예. 오늘은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저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예. 소림아, 어디 아빠? 생각하는 중이었어. 가게 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떻게 할지. 재료 떨어진 후에 오는 손님들 돌려보낼 때 마음이 좀 그렇거든. 근데 저 손님은 솔직히 너무 늦게 왔다. 누가 왔었어? 전에 너랑 같이 왔던 사람 같기도 하고. 밖에 있었어?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길래 내가 영업 끝났다 그랬지. 아빠! 소림아! 고구마는 아니죠. 내게 얼마나
고구마는 다음에 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고모가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면서 어머니 역할도 다 하셨죠. 아, 그러셨구나. 멋지시네요. 차 대표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엄마, 나 차 대표랑 계속 좋은 관계로 가고 싶어요. 괜히 상민이 밀어넣지 마. 아, 상민이는 누굽니까? 아, 모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저 차 대표님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서요? 아, 예. 아버지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생활을 하면 인생이 좀 풍성해지지 않나요? 뭐 아무래도 경험이 다양해지죠. 그런 얘기를 우리 지우한테도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우리 지우가 외국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인턴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아, 본인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면 좋겠지만 뭐 주변에서 떠밀어서 가는 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아, 지우는 똘똘한 아이라서 잘 적응할 겁니다. 그럼요. 아니, 아들처럼 아끼는 조카라면서 외국에 보내놔도 안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 당연히 보고 싶겠죠. 아니, 자기가 갈 마음이 없다는데 굳이 보내지 마요. 너는 걱정하지 마.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게 한국의 명장 시리즈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취재할 예정이거든요. 뭐 그때 지우가 외국 경험을 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잘 됐네요. 지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상민 군은 누군가요? 아. 네.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본업하러 가나 봐요? 요새 바빠서 계속 미루다가 오늘은 꼭 해서 넘겨야 돼서. 어디로 가는데요? 근처 가까운 데로. 아, 내가 운전해 줄게요. 발목 아프잖아. 발목 다 나았어. 오늘 운전하면 발목 아플 거야. 응, 고모. 지우야, 너 왜 안 와? 아, 그 지금 어른들이 저를 두고 이상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못 온다고? 아, 야, 네가 갑자기 못 오면 어떡해. 알았다, 일단 끊자. 왜요? 스텝이 못 온대요? 실루엣으로 춤추는 거 오늘 꼭 찍어야 되는데 얘가 이러면 어떡해. 아, 내가 해줄게요. 아니, 괜찮아. 할게요. 액션.
야, 20살 이후에 춤 처음 춰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다. 고마워. 배고프지? 자, 추울까봐 내가 이거 챙겨왔어요. 이거 덮고. 고마워. 따뜻하다. 넌 원래 이렇게 뭐든 열심히 하니? 춤추는 거 보고 좀 감동받았어. 현정 씨 일이니까 열심히 하자. 나도 다른 건 대충해요. 고마워. 춤 잘 추더라. 고마우면 보답해요. 어떻게 하지?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데이트하기. 크리스마스에 같이 있게. 이번 주말은 안 돼. 가족 행사가 있어서. 어?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러네. 이번 주는 일요일에 봐요. 넌 나한테 왜 잘해줘? 잘해주는 거 아닌데.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궁금하면 계속 만나봐. 너 너무 어려. 내가 좋은데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여튼 너무 어리다고. 내가 어리다고? 그래. 너 너무 어리... 아니야. 안 돼. 나만 이상한 거 맞지? 계속 이러진 않겠지. 하루 종일 들리는 가슴이. 이게 사랑인 거 맞지? 혹시 병은 아니겠지? 너 때문에 나 바보가 되는 걸. 내 맘을 집어넣다 줬다 뺏었다 어지럽게 해. 둘 다 웃었다 나 헷갈려. 쉽다가도 닫아버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듯이 웃어버리는 Only you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나 김태주, 이쁘다. 설레면서도 너무 떨리네. 오늘이 꼭 결혼식 같아. 내가 옆에 있잖아. 떨지 마. 우리 잠깐 만나요, 현정 씨. 제발 문자에 답 좀 해. 어이, 천아! 갑시다! 오, 김건우 멋진데? 나 급한 연락 기다리는 게 있어서 잠깐만. 아이, 자식이 무슨 연락을 기다리길래. 아이, 가면서 기다려 오겠지. 아, 오늘 이모부님 후보도 오신대? 오실 거야. 할머니가 꼭 데려오라고 하셨대. 오늘 꼭 내 편으로 만들 거야. 갑시다! 가자! 가자.
할머니 드셔보세요. 아, 그래. 맛 좀 보세요. 네. 어제 잘 됐어. 잘 됐죠? 맛있어. 맛있게 잘 됐어.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도 오셨네. 어서오세요. 아유, 세상에. 문화산때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네, 말씀이요. 오늘 기분 이상하고도 좋습니다. 네. 자, 소개할게요. 우리 태주 엄마. 아유, 안녕하세요. 태주 엄마 유종숙입니다. 우리 태주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쁘고 야무진 태주가 한 식구가 됐으니 저희가 감사하죠. 저 태주 아빠 김행복입니다. 아, 네. 앞으로도 저희 태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마세요. 상견례에서 만나더니 반갑습니다. 사돈. 사돈.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아이고, 이리 다 또 오시려고. 아, 두 분 저 몸 푸시고. 아, 동생 김태주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태주 동생 김소림입니다. 아, 뭐 뻘쭘하게 인사를 하고 그래. 안녕하세요. 이상준 동생 이상민입니다. 자, 오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잡다한 심부름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와인부터 딸까요? 아, 좋죠. 예, 앉아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자,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처남, 오늘 여자친구 불렀구나? 아, 계속 핸드폰만 보는데?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전화 한 통만 하고 들어갈게. 부담 갖지 말고 오라 그래.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라고. 그래, 건우야. 네 여친 너무 보고 싶다. 가자. 어, 이모! 상준아. 엄마랑 따라오는 거야? 응. 오셨어요, 이모님. 태주 씨? 이모부는? 어, 이모부는 같이 안 와? 아이. 아, 근데 이모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아니에요. 태주 씨야말로 정말 예쁘다. 이모부도 같이 오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나 보네. 야,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꼭 인사시켜 주세요. 처남, 얼 들어와. 이모, 들어가요. 준이 빼고는 다들 이상한 것 같더라. 주중에 너한테 그냥 서운하게 하면 주말에 내가 곱절로 이상준이한테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걱정 마.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아까 너무 놀라고 황당했는데 이젠 한편으로 마음이 후련해. 식구들 얼굴 보면 표정 관리 잘하고. 뭐예요? 상준이 이모가 와서 이걸 주더라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아, 엄마랑 할머니 모시고 상준이네 집 보러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서 인사드리면 좋잖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